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 매물은 군부대 이전으로 핫한 캠프워크 인근 매물입니다. 캠프워크 활주로를 대구시에 반납함으로써 3차 순환도로가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대구 5호선이 지나가는 W역 세권이 될 위치에 지하철 1호선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대지 94평 대형 원룸 건물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임대시장이지만 역세권에 방칸살이 좋아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오늘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현장에 왔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앞산이고요. 건물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건물 뒤쪽으로는 요 길목으로 내려가면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칸살 좋고 위치가 좋아서 공실률이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집 앞에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 곳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세놓고 임대업하기에는 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하기가 조금 또 수월한 점이, 여기 공원 앞쪽에 뭐 재활용, 폐기물 등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일별로 맞춰서 내놔야 되지만 이런 재활용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도 조금 더 다른 집보다는 편할 것 같고요. 오늘 건물은 영상에 보이는 좌측, 우측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옆집과 두 집 똑같이 쌍둥이로 지은 건물인데요. 앞집은 골드, 오늘은 황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바로 이 황금 이름을 가진 매물인데요. 참 특이한 점을 제가 봤어요. 이게 황금이라고 해서 지금 1층에 모서리 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금장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다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옆집도 물론 똑같이 해 뒀고요. 참 이런 집이 건물 이름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주인분 지금 이렇게 건물 입구를 또 청소하고 계시네요. 제가 건물 와보니까 주차장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참 잘 돼 있어요. 뭐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전에 뭐 비가 샜다든지 물이 샜다든지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바닥도 반질반질한 코팅 상태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앞에 공실 있어요? 네? 공실 있어요, 건물에? 공실 없어요. 위에 주인실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가볼까요? 예, 올라가시죠. 자, 바로 주인실에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르는 동안 뭐 이렇게 복도 쪽에도 금장 이렇게 해놓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세입자방에도 그렇게 금칠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야, 멋있게 또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줘놨고요. 요즘에는 다소 좀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건물의 느낌과는 잘 어울리는 것도 포인트로 줘놨고요. 2층 배열은 원룸 3가구하고 2룸 하나, 3룸 하나로 총 5가구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대지가 90평이 넘는 대지이기 때문에 가구 배열 등 가구 수 등을 봤을 때 아주 방칸살도 잘 빠져있는 건물일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3층은 동일하게 2층하고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리에 4층 주인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실에 양해 구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우측이 거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창은 이제 정남향으로 방향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실에는 방이 총 3칸인데요. 이쪽에 첫 번째 작은 방이고, 안쪽에는 베란다. 베란다는 별도로 되어 있고, 창고식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도 사이즈가 괜찮게 잘 빠져 있네요. 자, 이 베란다가 뒤쪽에는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가대기 부분인데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방에도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도 주방도 굉장히 깨끗하게 또 잘 사용을 해 오셨네요. 그리고 냉장고 놓을 수 있고, 뭐 맞은편은 냉장고 뭐 두 대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쪽 방에서도 저 베란다 이어지는 방이고요. 이쪽 베란다도 너르닥너르닥 하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 이쪽도 이 중간을 칸막이를 한 개 해놓고 별도로 또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작은 방 봤고요. 여기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도 환기창 하나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널찍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다 넓게 빠져 있네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은 가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확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도 침대 넣고 장 넣고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구조이고요. 안방에 옷방식으로도 이렇게 하나 해놓으셨네요. 이 공간도 뭐 시스템 장 하나 짜놓으시면은 이 공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화장실도 안방 내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인 세대 한번 둘러봤고 위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1층에서 뵀던 주인 사장님이 업 하시는 게 방수업 하십니다. 방수 하시는 거 맞지, 사장님? 네, 옥상 방수도 뭐 이 집은 방수가 잘 돼 있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또 앞산이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밤 되면 저기 전망대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양광 시스템은 주인세대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는 전기값 얼마 안 나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름에 편안하게 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상도 보니까 저기 또 수도가 하나 또 빠져져 있고요. 옥상을 뭐 청소하거나 옥상에 뭐 수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딱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일단 요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7개, 투룸 3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13가구입니다. 대지는 313제곱미터, 건물은 529.8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94.7평, 건물 160.2평입니다. 건축년도 2011년, 건축년도 2011년 7월 22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 5천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현재 1억 9천에 있습니다. 최초에 3억 9천에서 2억은 상환을 하신 상태이고요. 임대보증금 4억 2,500만원, 현재 인수가 주인세대까지 임대시에 7억 3,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05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31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인수가격 8억 8,500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 인수하는 부담이 높아 추가 대출 시 3억 9천을 잡아왔습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건물을 둘러보니까 주인분이 웬만큼은 또 관리도 잘 해오신 것 같고 직접 방수도 하셔서 큰 문제나 이런 부분 없을 것 같은데 복도 중간중간에 타일이 깨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등은 금액 절충이라든지 협의 단계에 통해서 매수하시는 분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진행을 도와봐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